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무 상자를 그려보았습니다. 이 나무 상자 역시 이 그림 공부를 할 때 기초 단계에서 꼭 다뤄보는 물체입니다. 이 반듯하게 붓질을 하는 법과 육면체의 명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톤에 맞춰서 묘사하는 방법까지 다양한 부분을 연습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같은 그림을 반복해서 많이 그려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업로드하는 이 그림들도 이 초보자 입장에서는 한 번에 따라하기가 정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과목을 공부할 때처럼 반복해서 그려보고 틀린 점을 찾고 다시 풀어봐야 됩니다. 그림 실력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많이 틀려보고 다시 많이 그려보는 것입니다. 좋은 표현력은 절대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